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이때까지 제가 개낚시 하는 그 자체를 영상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많이 올렸었는데 올게 개낚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끼 자체가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개 잡으러 가기 전에 시장에 가서 고등어 머리라든지 꽁치라든지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겠죠. 그렇죠? 고등어 뭐 대가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올게 많이 영상에서 저나 개낚시를 하던 그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사진 동영상을 봤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개낚시 하는 거를 고등어 5마리를 쓰고 있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그물에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 깨망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깨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깨망을 제가 이거는 실을 전부 다 다시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뭐 깨망 이거 손 보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그걸 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은 제가 우리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저 고등어 강고등어 해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 잘 알게요. 자, 저 강고등어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때까지 낚시를 해왔던 개낚시를 올게 개낚시를 했던 자체는 대대로 보면은 제가 강고등어로 주로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강고등어로 주로 낚시를 한 거는 해본 결과에서 한 번, 두 번 제가 해본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영상도 안 올라간 것입니다. 안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이게 자체 내에서 강고등어에서 한 개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장에 가서 저 고등어 대가리를 가지고 오겠죠. 좀 얻어서 뭐 온다든지 뭐 꽁치 미끼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것도 뭐 잘못되어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게 자체 제가 쓰는 자체는 여러분들 앞에 방송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내가 쓰는 자체는 빨간 망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 저 빨간 망을 안 쓰고 여기에다가 요게 실에다가 요거 고등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등어도 자 오늘 집에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강고등어 맞지요? 자 요거를 사가지고 낚싯대까지 얼은 채로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요. 거기에서 약 한 10분간 정도 해동을 시킵니다. 날씨 되게 뜨거운데 나는 뭐 자동으로 녹겠죠. 거기에서 해동을 시킵니다. 자,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실에다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한 마리만 이렇게 묶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둥아 끈 첫 번에는 한번 그냥 묶겠죠. 한번 그냥 묶고 두 번째는 운둥아 끈 묶다시피 여러분들 그렇게 묶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잠시 놓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묶었으면은 요거 자체를 이렇게 묶었다 하면은
거기에서 문구딱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망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마리를 문구딱이라 한다면은 여기서 이 건물을 고등어를 이렇게 쌓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쌓아주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주세요. 안 풀려나가도록. 그래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감춰줍니다. 밑에는 잘 펴지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놓고 애고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에 제가 계정 닫고 테스트를 많이 해봐보고 또 어떻게 하면은 많이 잡을 것인가 그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저 머리 고등어 머리만 써도 되는데 온마리를 써본 결과에는 온마리를 쓴 강고등어 온마리를 써본 결과에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애망이 없지. 빨간 망 그 자체가 없지. 이렇게 다 보여드리죠. 자, 빨간 망 자체 내에서는 저는 안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이 고등어를 사용을 했을 때 정말 강고등어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두 마리만 하면 자르지 마십시오. 온마리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요거 자체에서 했을 때 한 마리만 하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반대로 개들이 바다에 많다 한다면은 와가지고 많이 뜯겠죠. 많이 뜯습니다. 그런데 요거 자체를 해보게 된다면은 개들이 그렇게 건물망으로 이래 섰을 때 애들이 이게 자체를 머리 자체를 대가리 자체를 먹지를 않습니다. 왜 먹지를 않느냐면 개망에 근리가 있기 때문에 먹으러 오다가 요 살점을 뜯어먹게 됩니다. 요 살을 뜯어먹게 됩니다. 많을 때는 바다에서 개가 많을 때는 4시간도 잘 안 갑니다. 한 3시간 정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얘가 많을 때는 어저께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은 정보, 내로선 좋은 정보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낚시를 그냥 나가 다니는 게 아니고 습관화 때가 있습니다. 습관화 때가 있고 현장에서 몇 번 낚시를 다녀봅니다. 내가 채비를 만들고 내가 서봐보고 좀 편리하고 뭐 일하는 자체는 방송에 많이 올려드리죠. 저 원토 낚시도 전편 같은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재활용으로 됩니다. 제가 매 가지고 하는 자체는 전부 다 재활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망 자체가 여러분들 이 깨망 자체가 저는 이렇게 빨간 망을 안 서지만은 앞에 빨간 망에 그런 거 실 제가 해가지고 한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면은 요거는 요것만은 제가 하고 있는 개낚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 망을
절대 안 썼죠. 몇 분 이야기를 하지만 빠른 망이 없습니다. 요 실에다가 요 실도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어 강고등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만 알 것이 아니고 아, 뭐, 예, 유튜브에 한번 올리자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송정 빨간 등대 자체 내에서는 지금 많이 걸리면은 한 번에 한 번 캐스팅에 많이 걸리게 된다면은 한 10마리 이상을 더 갑니다. 한 10마리 이상씩 더 가고에 좀 작게 걸리도 한 5마리, 6마리, 뭐 또 3마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낚시를 하다가 다른 낚시인이 제가 캐스팅은 잘못했죠. 제가 캐스팅은 잘못해가지고 옆에 사람 지장을 좀 한 번 딱 주고 그래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캐스팅을 하는 자체는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아니더라고요. 어깨에서 날아오는 그 자체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도 자체가 어깨에서 내다치는 거 방패전 빨간 등대 올라가서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나는 밑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걸 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